61살 구독자. 이제부터 한 살 시작이에요. 네, 이분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나이 드셔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여성분을 만날 것 같아요. 좋은 여성분을 만나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산 천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023년이 또 기묘년입니다. 네. 그래서 토끼띠 분들 운기를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토끼띠 남녀 다 이렇게 25, 37, 49, 61살 이제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끼띠 분들은 이제 올해에 이제 25살 이제 이놈들은 신이 나는 해요. 취직이 잘 돼. 취직이 잘 되고 굉장히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취직을 막 이렇게 가다가도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어디든 직장에 취업이 잘 되면 들어가서 계시다가 다른 데로 나중에도 얼마든지 또 이직을 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37살 되신 분들이 원래 이제 성적 운이 들어왔어요. 성적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제 문서도 들어오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칭찬도 받고 직장에서 또 이제 진급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여자분들도 올해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간에 뭐 갈등이 있다든가 직장에서 순탄하지 않아서 뭐 퇴사한다든가 그러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살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다가 굉장히 그 마음고생이 많아요. 많지만 올해에 좋은 일도 많지만은 나쁜 일이란 거는 지인들 간의 금전 쪽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틈이 있어요. 음력 7월달하고 8, 9월달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1살 자, 이제부터 한 살 시작이에요. 이분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나이 드셔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여성분을 만날 것 같아요. 좋은 여성분을 만나고 또 좋은 여성을 만남으로써 이제 놀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두 분이 뭐 작은 거라도 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장사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사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초년에 고생을 했던 게 60이 넘어서 61살부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 동안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버거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61살부터는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박이 나기를 기원합니다. 토끼띠 분들 건강하시고 뭐 신중히 재검토를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냥 뜻을 모든 뜻을 이루기를 천왕사에서 기원을 할게요. 좋습니다. 자, 개묘년 화이팅하시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